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에뮤스 개봉기입니다. 네, 제 친한 일본 친구 카즈미 짱이 보내줬는데, 그 사실 예전에도 몇 번이나 보내줬었어요. 촬영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업로드가 예, 늦어지고 그래서 결국 못했죠. 요즘에는 EMS 보내려면 다 인보이스를 작성을 해야 돼서 우선 제거를 하고요. 나머지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위에 자를 때 자국 나지 말라고, 칼자국 나지 말라고 올려놓은 것 같고, 그 CD랑 그 잡지 스크랩한 거.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 영상을 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사롬파스 엄마한테 주려고 산다는 거를 보고 여기 넣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주고, 그리고 아마 이건가? 뭐지? 주머니 하나에 들어있는 과자는 제 동생한테 주라고 돼 있네요. 어떤 거지? 이건가? 하여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코노미 세트인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파는구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자잘한 과자들? 불량식품? 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는데, 뭐 좀 그런 느낌의 과자들이 모여져 있어요. 제 영상 보면 가끔 나오는데, 이 녀석이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 귀여워. 쓰레기통이긴 한데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장식품으로만 쓰죠. 뭐가 들었지? 제가 좋아하는 젤리예요. 이건 제 친구가 좋아하는 건데, 옷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 라무네 이거 맞아. 그리고 오마이봉. 이게 무슨 맛이지? 슈거 러스크 맛이구나. 이거는 콘포타주 맛이고, 이거는 치킨 카레네요. 이걸 통에 다 먹는 거 너무 귀엽다. 그다음에 포테토칩 노리시워. 그다음에 포키. 굉장히 얇은 건가 봐요. 극세사라는데, 극세. 얼마나 얇은가? 한번 볼까요? 얼마나 얇은지? 오! 와, 진짜 얇다. 얇아서 더 좋아요, 저는. 초코 맛이 더 나잖아요. 이따가 마저 먹어야지. 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촉촉한 휴지라고 해야 되나? 워터티슈라고 해야 되나? 안 그래도 지금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도착했네요. 이게 뭐지? 아, 친구가 제 무슨 부엌용품을 샀다고 했거든요. 부엌에서 쓰는 뭐를 샀다고 하던데 그건가 봐요. 아닌가? 뭐지? 방한 의류인가 봐요. 와, 굉장히 따뜻하겠다. 귀여워. 덧신 같은 거구나. 이거는 팔에 하는 토시고, 이거는 있는 거고. 와, 진짜 따뜻해요. 보들보들하고.
아, 과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남동생 주라는 거, 이거 하나 주라는 건가 봐요. 캬베트 타로 이거 전 좋아해요. 맛있어요. 양배추 맛인데 맛있어요. 아, 지금 이거 진짜 애기들 다가시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나요? 돈까츠? 돈까츠 소스 맛? 여기 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밀가루? 밀가루 초코 과자 맛? 뭐라고 해야 되지? 오오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친구가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기본 후라이 맛이고 이거는 피리카라니까 약간 매운맛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짜잔, 맛있어요. 바삭한 지포 튀긴 거 그런 맛이에요. 근데 그게 오징어? 맛있다. 비타민 브랜디에서 이런 게 나왔네? 그 복숭아 홍차 오레래요. 아, 너무 신기하다. 복숭아 홍차 오레. 이거 이따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엄마 갖다 주라고 한 사롬바스. 그리고 르방뿌치. 이거는 오스야키가 샌베, 조그만 샌베예요. 얇게 꼭 그 감자 칩처럼 생긴. 근데 맛이 그 닭튀김 카라게 맛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기간 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야? 이치고 랑그도샤? 안에 이치고 잼이, 딸기 잼이 샌드돼 있나봐요. 일본의 초코파이라고 해야 되나? 기간 한정으로 나온 딸기 맛인가봐요. 역시 이번에도 랩. 이건 뭐지? 푸드백? 아, 지퍼백 같은 건가 봐요. 근데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아, 귀엽겠다. 우와, 냉동도 가능하고 전자레인지 해동까지 가능하대요. 우와 우와 우와. 그리고 아, 이거구나. 보온용품 샀다는 거. 우와,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귀여워. 오오, 어우, 어떡해요. 구데타마. 아, 구데타마예요. 이거는 키티구나. 사야지. 그리고 우기우기 뽀또. 이거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담아둘 때. 우선 받은 거 여기까지고요. 카즈미 짱, 아리가또. 고마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날입니다. 네, 어저께 촬영을 마저 하려고 하다가 밤이 돼서 다음날로 넘어왔습니다. 어젯밤에 못 참고 이건 두 개는 제가 좀 먹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젤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항상 소포를 보내주면 젤리를 보내줘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레몬 맛이에요. 하트고요. 시커. 시고 달고. 그래요. 하지만 계속 먹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소다 맛인데. 생긴 게 특이하죠. 보통 젤리보다 더 쫀쫀해요. 지포 말린 거? 하여튼 그런 종류처럼 되게 쫀쫀한 느낌이에요. 이것도 소다 맛이라서 셔요. 하지만 씹는 맛이 더 있어서 맛있어요. 이거 한번 끓여볼까요?
포장지도 귀엽네. 아, 컵을 좀 작은 컵을 새로 사야겠어요. 집에 이런 머그잔밖에 없어요. 색깔은 약간 연한 보랏빛을 띠네요. 색깔은 밀크 커피인데 향은 그 복숭아 티 그 향이 나요. 되게 이상한 기분. 커피랑 아이스티 복숭아가 합쳐진 느낌이에요. 맛도 그러네요. 맛도 밀크커피랑 복숭아 아이스티랑 합쳐진 맛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르봉에서 나온 푸찌. 여러가지 맛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 봐요 저도. 진짜 말 그대로 푸찌? 푸찌 샌베? 닭튀김 맛이 나네요. 조금 작고 얇은 샌베에 카라게 닭튀김 맛이 나는 가루를 뿌린 것 같아요. 비건 안정 딸기 랑그도샤. 호호호호호. 오, 딸기향. 딸기 크림? 근데 보일 만큼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진 않는데 조금 들어있어요. 딸기 우유 맛 난다. 마지막으로 초코파이. 일본판 초코파이. 오리나가에서 나온 아마오 이치고 케이크. 기간 한정이에요. 지금 한창 딸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초코가의 브랜드 딸기인가 봐요. 이름이 아마오라는 딸기 이름이고요. 그 유래가 아카이, 마루이, 오키, 우마이, 이치고. 빨갛고 동그랗고 크고 맛있는 딸기. 예, 그 딸기를 이용해가지고 딸기 초코파이를 만들었나봐요. 오, 고급스러운 느낌. 뜯어보겠습니다. 작구나 생각보다. 저는 우리나라 초코파이만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작네요. 근데 벌써 향이 나요. 딸기 향이. 잘라볼까요? 생각보다 붉지는 않네요. 이것처럼 여기 안에 크림이 되게 붉은 색깔이었는데 이건 핑크? 연한 핑크 색깔이에요. 우리나라 초코파이랑은 조금 달라요. 초코는 좀 더 촉촉하고 초코 맛이 강하고요. 안에는 파이보다는 크림이 꽉 찬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딸기도 나왔었나요? 초코파이? 그걸 내가 안 먹어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는 비교를 못하겠는데 이게 초코파이의 딸기 맛보다는 다른 과자의 딸기 맛인데? 뭐지? 당분간 살찌겠어요. 이거 다 먹으려면. 여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카즈미짱 고마워. 잘 먹을게. 안녕.